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이 힘들고 괴로운 건데 솔직히 쉬우면 재미없잖아요. 피디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할지 패스로 가져갈까요? 아니면 중량을 좀 들어볼까요? 중량이요. 중량이요. 10개. 뭐야, 나 10개 무슨 10개야? 진짜 이상하네. 미친. 나이스. 결국에 그랑프리도 헤비급이 하거든요. 그럼 혹시 나중에 오픈으로 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갑니다. 3년 안에 올림피아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IFBB 레시피지크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 서주성이라고 합니다. 리프트 데이즈에서 건강스럽게 저한테 촬영을 하자고 해주셔가지고 몸이 없지만 지금 비시즌이라서 하체 운동하는 거 오늘 여러분과 이제 정보 공유도 하면서 재밌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스쿼트 바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친구는 제잔데 혼자 운동하기 심심해가지고 불렀습니다. 자, 워밍업 60kg 워밍업. 요즘 스쿼트를 그냥을 100kg 이상 안 잡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밸런스도 좀 깨져있고 이래서 통증이 있어서 그걸 잡기 전까지 중량을 좀 안 잡으려고 했는데 오늘 촬영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레디! 그렇죠. 레디. 셋. 1 처음 봤어. 괜찮아. 얘가 원래 스쿼트 자세가 아예 1도 안 나오던 친구입니다. 몸이 거의 고목나무 수준이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량을 안 잡고 있었는데 피디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할지 패스로 가져갈까요? 아니면 중량을 좀 들어볼까요? 중량이요. 중량이요? 네. 중량 들어도 많이 못 빼긴 하는데 그렇죠. 큰일났다. 운동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운동 딱 한 건 18살 그때는 맨몸 운동했고요. 처음에 운동한 게 어깨가 너무 좁아가지고 제가 머리가 작은 편이 아닌데 아니 큰 편이 아닌데 머리가 크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충격받아가지고 김우빈 씨 어깨처럼 되려고 운동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웨이트로 바꾸신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매일 푸시업 100개, 턱걸이, 무거운 서기 이거 3개만 한 1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헬스를 시작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제 나 시합 나가고 아직 이러고 있네요. 오늘 촬영 때 간다니까. 하나, 둘, 셋, 넷, 여덟. 160을 하고 올릴래? 바로 올릴래? 바로 올릴게. 바로? 160을 장난 그 사람 했다고 힘 빠지는데 뭐라? 아마 이게 오늘 이게 최대 중량이 20kg 아니에요. 그건 나을 수 있어. 안 좋다 지금. 아, 그래? 아직 상태가 좋지 않다. 제가 옛날에 태권도 했어가지고 골반 밸런스가 많이 안 맞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웨이트를 들어버리니까 골반 쪽이 아프더라고요. 그전에는 또 스쿼트를 제가 희한하게 해가지고 요즘은 좀 괜찮아지고 있는데 진짜 스쿼트 처음 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10개. 뭐야, 나 10개 무슨 10개야? 진짜 이정도잖아요. 미친다. 10개 해본 적이 없다. 다 뽑아야 돼. 에이. 와씨. 가겠다.
배운 이후로 많이 바뀌신 건가요? 그렇죠. 원래 저도 흔히 말하는 하프 스쿼트를 했었는데 아프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선생님 스쿼트가 명품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많이 따라했고 연구도 하고 배우고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배우세요. 잘하고 싶으시면. 아, 민 안 들어도 되는데 굳이 들어. 오케이. 사람들 막 IFBB 프로가 중요한 왜 저거밖에 못 들어 이런 거 아니다. 안 아팠으면 300kg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서른 개 하나 오십니다. 같이. 이거 좋은 거 이거네. 에? 진짜 좋은 거 이거. 그 이제 안산을 풀어. 42,500원. 하나. 둘. 스쿼트를 너무 좀 심심하게 한 것 같아요. 하나 더 있어. 네. 아이고 씨. 셋. 아홉. 일. 하나, 아홉, 열. 왜 쓰냐고요? 멋있으려고.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제가 안 씻고 운동해가지고 머리가 막 엉망이에요. 아, 두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제 회원님께서 한번 쓰고 오셨더라고. 저도 하나만 사고 싶다니까 주시더라고요. 갈게. 몇 장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까? 네 장? 네 장이요? 틀렸습니다. 다섯 장. 몇 장을 말씀하시든 오답이었을 거예요. 아니 밴드게임인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반 쪽이 틀어져 있어서 아픈 걸 좀 잡아줘서 좀 덜해서 끼는 거고 이거는 허리가 편해요. 이거 되면 그리고 체감상 조금 더 깊이 내려가는 느낌. 그러니까 더 힘들죠. 운동은 힘들어야지. 일곱 여덟 아홉 예이 표정 변화 없지? 사분할로 진행하고 있고 가슴 2두, 하체, 어깨 3두, 등 이렇게 돌아갑니다. 주 6일 운동하고 일요일에 휴식. 운동 스타일은 어떻게 해주세요? 일단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저는 완전 프리에이트파고요. 머신의 비중은 한 20%? 10% 정도? 프리에이트를 위주로 하다가 머신 위주로 하면은 되게 쉽습니다. 일단 솔직히 쉬우면 재미없잖아요.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이 힘들고 괴로운 건데 그거를 조금 더 안겨줄 수 있는 게 프리에이트고 프리에이트로 강도 높은 훈련을 했을 때가 효과가 좋더라고요. 제 훈련에 모토가 있다면 기본 끝입니다. 뭐하는 거야? 하나 몇 개씩 기운을 받았어. 운동할 때는 찡그리면 안 돼요. 힘들지만 무표정으로 라스트. 잠깐만. 무슨 일 있었나? 빨리 해라. 힘들어. 몇 장하지? 에? 몇 장하지? 네 장. 에? 네 장. 아. 이 시합 준비하는 놈이 내보다 더 열심히 안 하려고. 네. 네. 아홉 열 10개 하나 6 7 3개 8 2개 오케이 아홉 나이스 나이스 아아 힘들어 그만 달려 넘어지 해라 발좀 넣어줘 봐.
학교에 어떻게 되나요? 아, 저 내년에 프로전 준비할 건데 아직 결정을 못 낸 게 해외 시합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프로전 나갈지 일정을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년에 몬짐은 나갈 거예요. 몬짐 몬스터짐은 제가 이번에 뛰면서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합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멋있는 모습을 기대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듣고 놀라실 수도 있지만 97인가? 네, 26살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잘못된 소문인 줄 알았어요. 놀라지 마세요. 보면서 이런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아, 97 그게 진짜 잘못된 정보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진짜로. 아, 진짜요? 우리 PD님께서도 97이 잘못된 정보인 줄 알았다고 하시는데 유언비어 아니고 사실입니다. 어머니한테 확인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6, 7, 여덟, 아홉, 열.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있으십니까? 허리가 이렇게 얇은 걸로 아는데 비결이 있으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잘 낳아주셨어요. 옛날에는 이 운동하기 전에는 제가 허리가 얇은 게 되게 컴플렉스였어요. 허리가 얇으니까 몸통이 얇을 수밖에 없거든요. 엉덩이 블룩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는 이제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축복. 솔직히 저는 몸이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 안 하고 이 허리가 저를 먹여 살려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헤이, 여기요. 하나, 둘, 셋, 넷. 와, 오늘 다리 왜 잘 먹노? 하나, 둘, 셋, 열. 와, 우리 PD님이랑 촬영해서 그런지 다리가 겁나 잘 먹네. 둘, 셋, 넷, 다섯, 넷. 대회는 언제 뛰셨어요? 아, 저 첫 시합은 2015년도에 19살 때일 겁니다. 제가 맨몸 운동하다가 헬스 끊었다 했잖아.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거, 인터넷 보고 배운 걸로 운동 열심히 했는데 그러던 중에 황희영 선수라고 미스터 부산 그랑프리 하신 선수분 계신데 니는 시합 안 나가나 이렇게 여쭤보시는 시합 생각 안 해봤습니다 했는데 이상하게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막 그래서 집에 가서 고민했죠. 이상하게 그 말 들어서 심장을 뛰는 거 보니까 뭔가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갔죠. 운 좋게 1등하고 제가 그때 1등을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안 하고 있을 텐데 그때 1등 해가지고 아 마살라 왜? 마살라 둘 셋 여덟 아홉 열. 아, 비시즈네요. 소위 말하는 벌크업이라고 하죠. 네, 그걸 합니다. 저는 이제 벌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남자는 커야 돼요. 남자는 일단 커야 돼요. 그래야지 뭐 내 여자를 지키고 듬직하고 결국에 그랑프리도 헤비급이 하거든요. 그럼 혹시 나중에 오픈으로 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휴, 없죠. 저는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꿈은 오픈이에요. 네. 근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제 스스로가 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클래식을 뛰는 모습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우, 홍이 너무 돼. 이게 취미일 때 아름다운 운동입니다. 저도 지금 알거든요. 잃을 게 많다는 걸. 취미로 하세요. 취미로. 발이 너무 많이 부었다. 하체 운동 마무리로 원래 카프레이즈합니다. 종아리 운동. 이 많은 분들이 종아리 운동을 되게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스쿼트 할 때 발목 가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발목 가동의 기능을 살려줄 수 있는 운동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카프레이즈입니다. 아직 이런 정보 전달 안 하려는데 그래도 촬영하는 김에 네, 해주세요. 카프레이즈.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제가 여기 촬영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훌륭하신 선수들만 촬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길거리 네. 다니면서 사람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좋아하거든요. 좋잖아요. 이거 알아봐 주시면 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훈련하고 있고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름 힘들게 훈련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프로를 따고 난 후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것도 최근 들어 좀 느끼고 있고요. 많은 관심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더 관심 받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매년 떳떳한 클래식 피지크 선수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니다. 3년 안에
올림피아 지켜봐주세요. 파이팅.